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 8분 정도 거리가 될것 같아요. 좋은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반지하 원룸입니다. 반지하. 여기 보면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신발장 있고 여기 분리된 공간에 세탁기와 인덕션이 있고요. 요게 현재 500에 40 아니면 1000에 3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리비가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요것보다 작은 거는 더싼게 있습니다. 원룸 치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배터리가, 분리된 문에서 저 끝까지가 3m 90 나옵니다. 3m 90 나오고, 요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60 나옵니다. 길죠? 그러니까 이게, 옷장이 들어가 있고, 옷장도 한칸반 정도 그 사이즈네요. 한 칸, 여기 한칸 있고, 한 반. 옷장이 한칸반 정도 되는 옷장이 있고, TV, 다이와 TV까지 옵션이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들어가고, 공간 또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방이 요 정도 연식 치고는 넓어요. 넓어서 500에 40이나 1000에 35. 만약에 요것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여기 옷장이 한요 정도 되는 것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정도 사이즈는 500에 35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요 방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증금도 잘하면 해주실 듯 해요. 그리고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 화장실이고 창이 있고 현재 호수는 양창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반지하지만 지상층이 나온다면 물론 요것보다 좀더 비싸겠지만 내부 상태나 크기는 비슷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찍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반지하지만 그래도 크기가 넓은 그런 원룸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